안녕하세요, 강홍입니다. 오늘은 연봉 매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봉 매듭은 한복에서 단추로 많이 사용되는 매듭법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우선 한복의 연봉 매듭을 만약에 만드신다면 한복 원단이랑 같은 원단으로 끈을 만들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한복 원단을 바이어스로요, 3cm 정도 길이로 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3cm 너비에 3, 40cm 길이로요. 그러면 연봉 매듭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0.5mm로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뒤집으시면 이렇게 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중간, 이긴 끈의 가장 중간에서 약간 왼쪽 부분을 이렇게 왼손에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중지하고 검지, 아니, 검지하고 중지 사이로 이 끈이 S자 모양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S자 모양, 거꾸로 된 S자 모양으로 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선 먼저 검지에 먼저 두르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로 지나서 중지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지금 얘 두른 끈을 검지랑 중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엄지로 잡아주세요. 이 끈이 움직이지 않게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여기다 두었던 이 끈을 검지랑 중지 사이로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경 모양처럼 그쵸? 이렇게 고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왼쪽에 있는 고가 있고 또 오른쪽에 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고 사이로 끈들을 집어넣을 건데 먼저 왼쪽에 있는 끈에다가 이 지금 넘긴 이 끈을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이 오른쪽 고에다가는 이 아까 있던 넘겼던 끈을 밑에서 위로 얘도 같은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 손가락을 살짝 빼세요. 그럼 이두 고가 확실히 보이죠? 이두 고를 서로 가운데 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서로 밀어주세요. 두 고를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면 서로 교차되는 곳이 이렇게 커지면서 요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보면 구멍이 위에 아래 중간에 나뉜 곳이 있어요. 요렇게 위아래 나뉜 곳으로 끈들을 넣을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끈은 여기 밑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끈은 이 위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리셔서 위에서 밑으로 하셔서 밑에 구멍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구멍이 사라지지 않게 또 벌려주신 다음에 얘는 지금 가운데에 있는 끈에서 밑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끈은 여기 위에로 가운데 끈 기점으로 위로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던 이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왼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이 밑으로 나왔던 두 개의 끈 끝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얽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 가운데 이 매듭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져주시면서 위아래로 끈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여기 지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요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볼게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서 움직이는 애가 보여요. 얘가 지금 움직일 거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는데요. 다 너무 쏙 들어가게 넣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약간 볼록 올라오게 요만큼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따라서 이 매듭을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그 끈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연결되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태에서도. 해서 손톱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면 손톱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송곳을 이용하셔서 얘네들을 이렇게 항상 오른쪽으로 이 매듭을 돌려가면서 조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듭을 항상 하셔서 중간에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얘로 이렇게 꺼내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다 보면 만졌을 때좀 단단하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봉 매듭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 가운데에 볼록 올라오는 기점으로 이렇게 꽃처럼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되면 연봉 매듭이 완성된 거예요.